안녕하십니까. 몽키 텐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기다리다에 이어서 2편. 공을 앞에서 맞추다의 정의인데, 우선 제가 1편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조기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 2편은 궁금해요? 궁금하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점을 찾다 보니 타점이 자꾸 늦어지게 된다. 이 비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다리시는 걸 싫어하시니까 바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편의 연습 방법 또한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테린이 여러분들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쉬운 게 낫겠죠. 우선은 연습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서 상대가 던져주는 공을 내가 이 내 몸의 옆이 아닌 앞에서 공을 한번 잡아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자,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손을 우리가 일반적인 임팩트 타점을 맞추는 것보다 앞에서 이렇게 공을 정면에서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 있도록 맞춰 보시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팔을 펴신 상태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짝 굽힌 상태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셔서 발을 움직여서 무조건 이 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이 옆으로 오지 않게 팔이 항상 앞으로 가게끔. 이 앞에서 잡는 걸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테니스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부터는 옆을 바라보고 만드는 스윙이 아닌 자꾸 앞을 바라보고 치는 샷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 보니까 내가 이 공을 따라가서 옆에서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럴만한 시간의 여유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를 입문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빼고 배웠던 이 자세는 잘못된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 스윙의 동작에 대한 메커니즘, 내가 허리에서부터 스윙이 돌아 나올 때 이 회전, 하체와 상체의 회전을 만들기 위한 자세를 갖추기 위한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랠리나 게임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모든 공을 이렇게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서 칠 수 있는 샷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오픈 스탠스라든지 러닝 스텝을 사용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오른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는 왼발이죠. 이 디딜 시간을 아껴서 공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는 거예요. 연습 방법을 바로 보시죠. 똑같이 공을 치신다 생각을 하시고 타점을, 공이 원바운드가 되고 떨어지는 궤적을 내가 앞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이 원바운드가 되고 나서 정점을 찍고 이 떨어지는 궤적이 내 옆이 아니라 앞을 보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옆에서 잡는 것과 앞에서 잡는 거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타점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아무래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에는 늦어지겠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타점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공을 뒤에서 앞을 볼 수 있도록 떨어지는 궤적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 공을 잡으실 때 손톱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삐끗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라켓으로 이렇게 앞으로 꺼내 놓은 상태에서 라켓의 면을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라켓을 빼시고 앞에서 떨어지는 궤적에 그냥 맞춰만 보시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는 궤적에 그냥 맞춰만 보시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이 연습 방법이 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궤적을 내 앞에다 두고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공을 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옆을 뒀을 때와 앞을 뒀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두었을 때죠. 타점을 내가 떨어지는 궤적을 아까 전처럼 옆에서 잡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타점이 계속 늦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야 코치님이 공을 천천히 던져주니까 이 타점이 어느 정도는 내가 지겠지만 이 상태에서 공이 조금만 더 빨리 오게 된다면 타점이 계속 늦어져요. 이번에는 떨어지는 궤적을 내 앞에다 두고 앞에서 잡았을 때의 연습 방법입니다.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궤적을 앞에서 뒀을 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처음에 하셨을 때는 우리 테리니 분들은 공이 저쪽 왼쪽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옆에서 맞는 타점을 내가 앞에서 옮김으로써 아직 테리니 분들은 이 버티캡이 끌고 나오는 이 레깅에 대한 이 이해도나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라켓 머리가 자꾸 나오는 현상이 생기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시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연습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을 자꾸 앞에서 맞추는 방법을 익히셔야 코치님들이 레슨에서 말씀하셨던 앞에서 치세요, 타점이 늦어요, 좀 더 앞에서 치셔야 돼요 라는 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오늘 2탄 강의를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코치님, 막상 랠리나 게임 상황에 들어가면 이런 공이 안 와요. 맞죠? 이런 공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탄이 준비되어 있죠. 여기에 이어서 이 연습 방법을 먼저 텐션에 나가셔서 사용을 해 보시고 3탄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퍼즐의 조각이 하나하나씩 딱딱 맞춰지면서 아 블루몽키 쌤이 이래서 이렇게 연습 방법을 단계별로 뒀다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좆댓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구독 누르신 분들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취소됩니다.